문균 신부님과 수경 스님은 지난 9월 4일 오체투지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에서부터였습니다. 내년에는 북한 묘양산까지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로 벌써 27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동훈 PD, 네. 두 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예, 현재 두 분과 그 오체투지 순례단은 오늘 현재 전라북도 완주군 일대를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체투지로 하루 종일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약 3.5km에서 4km에 불과합니다. 차를 탄다면 약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짧은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갑을 넘긴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이 무슨 이유로 오체투지 순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 부근의 한 국도. 두 사람이 큰절을 하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체투지 순례를 하고 있는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입니다. 그 오체투지의 가장 큰 그 의미는 자기 육체의 다섯 군데죠. 이마, 양 팔꿈치, 양 발 무릎. 이 다섯 군데를 땅에 대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가장 낮추는, 즉 아래하자 마음심자 하심의 최대한의 수행법, 나가 내가 이 대지에게 대지의 품에 안기는 거죠. 10분 동안 쉬지 않고 오체투지를 하면 100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짧은 휴식 시간. 환갑을 넘긴 두 분에게는 이렇게 10분 간격으로 걷고 쉬기를 반복하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온몸은 땀에 젖고 옷가지들을 말려야 할 정도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안승길 신부님이 순례단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쉴 봤어. 우리 업보. 이게 뭐냐. 공업. 이거 공업이라고 그래? 공업이라고.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공업.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제대로 잘못하는 그런 업보지. 공업이지. 공업의 죄를 이렇게 쓰고 올라간다. 우리 천주교 신부님은 십자가 길을 다시 걷는 거죠. 두 사람이 오체투지 순례를 한다는 소식에 오랜 친구이자 동료 성직자들의 방문이 이어집니다. 아까도 달라. 아이고, 이게 너무 가벼운데 이거. 너무 가벼워. 어떤 이들은 천주교 사제가 왜 불교식 수행을 하는지 의아해하지만 사실 신부님들에게 오체투지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이거 신부들도 서품식 때 엎드리잖아. 이게 똑같이 오체투지하고 똑같이 뭐. 무릎, 이마 같이 이제 엎드리는 건데. 오체투지 순례 행렬은 날마다 그 규모가 달라집니다. 반나절 혹은 하루씩 잠을 내 순례에 참가하는 이들이 있어서입니다. 잠시 같이 동행했을 뿐이지만 문 신부님과 수경 스님을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가 않습니다. 아프지요. 왜 아프시죠? 예? 아, 세상이 이렇게 그냥 좋았으면은 저렇게 애를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국민의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 신부님이 저렇게 애쓰시잖아요. 스님도 애쓰시고. 국민의 뜻대로 가지 않고
지도자들이 지도자들 자기네들 뜻대로 가니까 그런 것 같네요. 글쎄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잠깐 왔거든요. 근데 잠깐 오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어깨에 힘이 빠지는데 신부님도 16일째 오시잖아요. 지금 5시 오시잖아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괜히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수경 스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문 신부님은 당신이 형님뻘이지만 순례 내내 이 어린 동행자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골칫거리인 수경 스님의 무릎 때문입니다. 수경 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술을 두 번이나 하셔가지고 지금 뭐 전혀 지금 걸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절을 할 때도 보면 무릎을 구부려서 절해야 되는데 무릎도 못 구부리고 그냥 이렇게 팔과 엉덩이 들어서 절을 하시거든. 수경 스님은 5년 전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 파열로 양쪽 무릎을 수술받았습니다. 이게 다 문 신부님과 함께하다 보니 생긴 영광의 상처입니다. 지난 2003년 3월 문규현 신부님과 수경 스님은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 일배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전남 부안에서 서울까지 65일간 이어진 강행군이었습니다. 삼보 일배 순례 두 달여 만에 수경 스님이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원래 녹내장과 무릎관절 이상으로 몸이 좋지 않았지만 순례를 강행하다 그만 탈이 나고 만 겁니다. 결국 그 후 두 차례의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경 스님은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오체투지 순례에 나섰습니다. 더 못 가실 것 같은데요. 가, 괜찮아. 오후 일정으로 2시 반부터 다시 해가지고 좀 상태 봐가면서 좀 집에 갔다 올게요. 뭐 상태? 지금 몸 상태 봐가지고 해서. 나는 걱정 없어. 뭐 걱정이 없어요. 걱정 없어. 기가 서라도 빠지나. 부모님, 오후에는 업으셔야겠습니다. 신부 등 옆에 갈 정도는 아니니까. 이미 한 번 쓰러진 적이 있고 몸조차 성취하는 분이 이토록 힘든 오체투지 순례를 결심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번 그 이 오체투지도 한 사람 여기 저 신부님 계신데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신부님 이외에는 찬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만류했고 제 자신이 지금 5급 장애인인데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다가 시국 상황이 이게 맞물리면서 거기서 저희들이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나라의 사정이 어지럽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우니 몸이 고달파지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으니 인간적 자존감이 상처를 받습니다.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 방식이 민주주의와 생태, 인권의 위기는 물론 종교 간 대립까지 부추겨 국민 통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오체투지 이 여정은 특히 손에 가슴에 생활 속에 촛불을 피워올린 청소년들과 수많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진정한 마음들, 그 착하고 여린 마음들을 품고 기억하며 이 길을 갑니다.
두 분이 이번 순례에 나선 이유를 신문 기고문을 통해서는 이야기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말씀을 잘 안 하신다고요? 예, 두 분이 워낙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체투지 순례 자체가 먼저 자신을 낮추고 성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오체투지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이런 고행을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두 분이 예순을 넘기신 고령에도 불구하고 오체투지를 강행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시국에 대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지난 9월 4일 문신부님과 수경스님은 지리산 노고단에서 천재를 지낸 후 오체투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천재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다 말이 가물어가지고 이제 뭐 참 농사질 수도 없고 먹을 물도 막 마르고 그러면 임금이 소복을 입고 자기가 내가 덕이 없고 내가 덕이 부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 백성을 잘못 받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니 내가 하늘에 참회하고 하늘에 제사를 올린다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몸속 깔아놓고.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두 분은 그 답을 먼저 자신을 낮추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한 사람이라든지 백성들이 그 하심을 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런 자연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그 참 존경 이런 걸 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그 서로 교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소통입니다. 지난 촛불집회 때 등장한 컨테이너 박스는 소위 명박산성으로 불리며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취임 100여일 만에 두 번이나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재임 기간 내내 되새기면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벽이 높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얘기하는 통합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자라는 거고. 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는 건 그건 흡수죠. 그거는 저는 소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도 조금 더 열어야죠. 열고 또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감싸 안고. 그거는 소통이 아닙니다. 올해 봄 광화문은 수많은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그 시작은 청소년들이 들어올린 촛불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인권, 교육 문제까지 그들의 요구는 거침없었지만 집회는 축제에 가까웠습니다. 요즘 와서 제가 찾아갈 길을 또다시 확인한 것이 벌써 한 200일 전이겠죠. 나 시집가고 싶어요. 나 아들딸 낳고 싶어요. 나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시작한 촛불기대가 엄청난 자성을 불러왔고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한 소망의 불길로 모아졌었는데 성숙한 사회라고 한다면은 지식인 사회에서 촛불이 한여 그럴 때 찬반 양론으로 갈려가지고 오르니 그러지 시비할 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놓치고 정신없이 그냥 예? 앞만 보고 온 살아온 그 삶을 한번 반성하고 성찰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잡아가는 공론화 작업을 했어야 되지. 수백 년 동안 먹어도 걸리지 않는 인간 광우병을 한국 사람이 어떻게 걸린다고 믿는 그 자는 바보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불륜 깃발을 들고 어설픈 MBC KBS를 들고 어린아이들을 꼬셔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좌익 선동 세력을 모두 처단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 원로들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개인이 생각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은 철저히 그들만의 방식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특정한 집단, 세력,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소통.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강경 진압이 이어졌습니다. 문규현 신부님은 이 모습을 보며 오체 투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투지력으로 켜진 촛불을 다시 지리산에 피워서 촛불이 모여 횃불이 되고 횃불이 모여 화산이 되어 온유의 생명과 평화의 길을 열어달라고 순례의 길을 갑니다. 촛불의 기적이 새롭게 이 땅을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9월 2일 오체 투지를 시작하기 전 문 신부님과 수경 스님은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수배 중인 촛불 시위 관련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기도를 약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는 여기 와서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배상을 너무 즐기지 마시고 주저앉을까 걱정이니까. 조계사에서 또 다른 소통의 장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으로 인한 성남 불심이었습니다. 경찰이 불교계 수장인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이 탄 차를 검문한 것에 반발해서 불교계가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관 총무원장이 탄 차량이 조계사를 나서려 하자 경찰이 차를 세우고 뒤트렁크까지 열어 검색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20여만 명의 불자들이 참여한 범불교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 한 사람의 삐뚤어진 가치관이 어떻게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장로 대통령의 개신교 근본주의적 오만과 독선입니다.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소통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 민심을 계속해서 강제력으로 저는 다스리려고 한다면 제2의 촛불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섭습니다. 막 협박을 하시는데 뭐 참여만 해주 주동자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촛불 집회가 지나면서 일반 선의 시민들이 이제 물러가고 나중에 남은 몇 분들은 소수지만은 그때는 완전히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을 어기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것은 강력하게 법에 의해서 처리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은 결국 사법 처리되고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온당한 것이냐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촛불 집회 유모차 주부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경찰은 적법 수사라 하고 유모차 주부들은 모정 탄압이라고 맞섭니다. 오늘 열린 KBS 임시이사회는 경찰이 KBS 본관과 회의장을 둘러싼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게 과연 얼마큼의 위법한 또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조사하겠다는 그것이 과연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한편으로는 또 무서운 것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문규현 신부님과 수경 스님이 오체 투지에 나선 것은 우리가 처한 시국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시국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냐? 쌈박질하자는 게 아니라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야. 어떻게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만 우리 사회가 그나마 상처를 좀 덜 입고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대안이 모색돼야 될 거야. 지금까지 오체투지 순례는 문규현 신부님과 수경 스님 두 분만이 하셨죠? 네. 그런데 또 새로 한 분이 더 오셨다고요? 예. 29일 어제부터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소속인 전종훈 신부님이 오체투지에 참가해 일정을 끝까지 함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오체투지를 하지는 않지만 10여 명이 넘는 순례 진행 팀원들과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이 매일매일 순례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의 사연과 문제의식들은 곧 우리 사회의 바닥 민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체투지 순례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숙소가 여의치 않을 땐 차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 시간 가장 분주한 이들은 식사 담당입니다. 매일 15명 남짓 되는 순례단의 식사를 이 두 분이 책임집니다. 오체투지 순례 일정 중에서도 문규현 신부님은 매일 새벽 미사를 집전합니다. 입을 맞추었다.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비좁은 차 안이지만 늘 움직이는 순례자들에게 성전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발 벗어놓은 것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아는 법이라며 수경 스님은 틈날 때마다 단원들 신발을 정리하십니다. 식사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덜어서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단은 체력 소모가 가장 심한 문 신부님과 수경 스님 중심으로 짭니다. 하지만 정작 두 분은 식사를 양껏 하시지 못합니다. 오체 투지를 하기 위해선 몸이 가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끝내자마자 진행팀은 서둘러 순례 채비를 합니다. 오전 8시, 죽빛 소리와 함께 오체투지 하루 일정이 시작됩니다. 순례 행렬을 이끌며 죽빛을 치는 분은 지관 스님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일이지만 문신부님과 수경스님의 작은 움직임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호흡 상태에 맞춰서 죽비를 채야 되고 힘이 드시면은 좀 늦게 채야 되고 저분들은 이제 삼보 오체 투지하고 나는 삼보 반배하고 이렇게. 나는 그게 고행과 고문의 차이점이라 해요. 어느 게 고문입니까? 내가 고문인 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순례 행렬보다 늘 한 발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김희수 씨입니다. 10분 간격으로 있는 휴식 시간에 맞춰 문신부님과 수경 스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수발을 드는 것이 그녀의 몫입니다.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지금은 휴학 중입니다. 백마가 달릴 때 꼬리에 파리가 앉으면 그 파리는 백마 꼬리만 붙잡고 있어도 백마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건 그 파리죠. 이렇게 큰 어른들이 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또 참회하고 그러는 거룩한 길을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뭘 어떻게 배우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거기 푹 그냥 이렇게 젖어 있으면 뭐 백마는 안 돼도 백마의 속도를 경험할 수는 있지 않겠나. 오체 투지를 함께하고 있지만 참가한 이유와 사연은 저마다 다릅니다. 순례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는 거를 알아야. 아, 시국. 시국 순례라니까. 국민의 뜻을 안 들으면 안 되지. 지금 지멋대로. 지금은 말도 아니지. 민주주의인데 독재주의를 쓰려고 그래. 하면. 순례단의 규모는 매일 달라집니다. 적은 날은 서너 명, 많은 날은 수십 명이 오체투지 1일 순례에 참가합니다. 이들이 여기에 온 이유와 시국에 대한 문제의식도 역시나 다양합니다. 한 대학교 신문사 기자인 김혜민 학생은 취재차 오체투지 순례에 참가했습니다. 그녀는 치열한 경쟁과 심각한 취업난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정말 치열하고 너무 힘들게 공부하는데도 취업이 안 되고 내가 자아실현은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만 가르치던 얘기고 실제 대학 와서는 어떻게든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하니까 지식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시사상식 같은 거 보고 면접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관한, 역사에 관한 지식은 많은데 거기에 관심이나 아니면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는 이런 의지들은 정말 너무 없는 게 안타깝지만 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도 많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역시 교육입니다. 경쟁 속에서 자칫 놓치게 되는 가치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도 사실 키웁니다. 우리 딸아이 좀 더 이제 어른 되면 그때는 참 좋은 세상. 누구 말대로 사람 사는 세상. 그런 세상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일 크고요.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후에는 노는 것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어떤 물건 소유에 의해서 사람이 판단되는 세상이죠. 그것은 사람 냄새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순례 참가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문신부님과 수경스님은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길을 걸으며 스스로 찾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없네. 두 개나. 아까 무슨 부분들 어려웠어.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쉬는 거 몇 가지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풀어왔던 것 같아요. 무엇을 반대한다 또는 어떤 정치적인 목표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이슈나 현안을 목표로 걸고 하는 부분들은 쉬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지만 끝나고 나면 굉장히 공허하거든요.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그걸 되짚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누군가는 정부의 탓이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문규현 신부님과 수경스님은 오체투지로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며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문제의 원인들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말입니다.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이 되고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게 된 주역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고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미 뭔가 성공해야 되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또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그 마음이 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내 얘기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아닌 사람들과 벽을 쌓고 싶어하고 그런 문화 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대통령 하나 나가고 뭐 잘못되고 뭐 사죄하고 이게 무슨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겠나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게 와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오체투지 순례에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더 근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관과 욕망이 우리 사회의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의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건가요? 예, 성장을 가장 우선시하는 성장 우선주의 또는 개개인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무한경쟁 그리고 모든 것의 가치에 경제를 맨 앞에 두는 경쟁 지상주의와 같은 가치관들이 우리 사회에서 희생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점점 늘어나고 있게 한다는 겁니다. 추석을 지낸 후 첫 번째 일요일. 문규현 신부님은 자신이 주임 신부로 있는 전주 평화동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한겨의 명절 뒤 이번 주 순례는 경제 관련 큰 소리 들고 나라 한 바퀴 몹시 소란스러운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으니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경제 현상들은 뿌리와 근본을 잊은 돈놀이, 허욕과 탐욕이 자초한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어두운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고 최대 증권사 메릴 린치가 팔렸습니다. 돈이 왜 필요한가? 무엇을 위해 돈을 써야 하는가?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존재 또는 희생되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제발 일하고 싶다고 최저 생계비라도 먼저 얻고 싶다고 외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본궁에서 천막에서 거리에서 절규하는 이 참담한 현실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언제나 우리는 묻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대통령!
지난 17대 대선에서 국민들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6개월 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도 이명박 대통령 찍었는데 경제 살기는 뭐가 살아? 한참 IMF 왔을 때 그때도 똑같아. 진짜로 정치하신 분들은 부자잖아요. 부자니까 이 서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잘못이다. 또는 이명박, 당신, 이명박 대통령 당신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당신도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당신을 지지했던 우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부터 먼저 좀 되짚어보고 그렇게 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들, 이것을 하나하나씩 좀 차분히 보자는 것들이죠. 오체 투지로 길을 걷다 보면 도로를 질주하는 차들의 속도는 마치 광속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도로는 빠르게 질주하는 인간 문명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이 한 지점에서 한 지점까지 빠른, 최대한 빠른 이동을 위한 것이잖아요. 사람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빠른 이동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지금 포장된 세상인데, 서서히 걷다 보면 생명이 보이는데 빠르게 걷다 보면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땅에 자신의 몸을 낮추고 느리게 오체 투지를 하다 보면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는 볼 수 없는 생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질주와 속도에 희생된 생명도 보입니다. 저 죽은 미물들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길 뚫어놓고 빠르다고 하는데 빠른 만큼 소외되는 사람들이죠. 명목해서 10대 90이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5%도 안 되는 인간들이 참 그만큼 여기는 소외되고 거기에 평화가 있겠느냐. 지난 9월 2일 오체 투지 출발 직전 문 신부님과 수경 스님은 농성 중인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90여일 가까이 단식 중인 김소연 부회장에게 문규현 신부님은 기도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회를 만든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고 또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몸으로 태워서 기도할 거예요.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아이, 아니지. 이렇게 계신 분도 있는데 뭐. 네, 64만 1,850원 받았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그러나 한편에는 한 달 수입 90만 원의 일자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입 밖으로 오체투지라는 것이 새롭고 참 고행이다. 고행이죠. 하지만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고행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고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정말 형식만 중요하게 봐요. 형식만.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안 보고 자꾸 형식만 봐요. KTX 여승무원의 고공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해 보이는 시위 모습만 기억할 뿐 그들이 왜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체 투지 순례단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도 해봤지만 저희 20대에게는 제대로 된 정규직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저희 문제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신다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나의 오체 투지가 이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할 따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겹고 외로운 누군가가
땅바닥에 엎드려 자신과 같이 어깨를 들썩이는 걸 알고 작은 위안이라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몇 위의 경제대국, GNP 성장 몇 퍼센트를 외치며 우리 사회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거 두 개째 이제 지금. 오늘 두 개째요? 네. 이건 막 달아지네요. 이렇게 하니까. 아... 제가 좀 서툴러서. 이게 이제 극단적인 대비인데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아마도 그 서로 간의 조화, 저 빠름과 이 늦음의 조화, 사람들은 극단적인 대로만 아마 볼 텐데 저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지 못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강부자와 특권층 내각의 실체를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단계적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다뤄야지 깔게 깔게 다 쪼개놓고 적을 만들어 놓고 한 10% 20% 되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럼 80%는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오체 투지 일정을 마친 늦은 저녁. 문규현 신부님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수경스님을 위해 그간 갈고 닦은 부황 실력을 발휘합니다. 스님 받으시면 지원하십니까? 돈을 발휘하는 게 맞으니까 좀 틀림지. 오랫동안 함께하면 닮는다더니 두 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형제 같기도 하고. 형제가 따로 있나? 그런 세상에 그런 연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이런 믿음과 배려가 없었다면 아마 오체 투지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서로가 배려하면서 살아도, 서로가 서로 도우며 살아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이 삶인데 서로 증오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사회를 과연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불합리한 그런 삶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함께 고민하자.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자. 문 신부님이 어디서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주워왔습니다. 묶었다 치고. 무릎이 아픈 수경 스님이 쓰러지면 이렇게 끌고라도 가겠다는 뜻입니다. 장난인 듯 보이지만 두 분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오체 투지로 내년엔 묘향산까지 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고행길을 응원하러 왔던 참가자들은 오히려 두 분의 따뜻한 배려에 위로를 받고 돌아갑니다. 사실 온몸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길에 자란 풀 한 포기보다 낮은 자세로 가장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예? 그리고 굉장히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기시면서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런 거를 할 수밖에 없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지 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럴 수 있다고 또 생각도 하고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큰 기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조금만 돌아설 수 있다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느리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오체투지로 세상이 얼마만큼 달라질지는 모릅니다. 오늘도 두 늙은 성직자는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체투지로 길을 간다는 건 어찌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반대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또는 항의하기 위해 하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 방법일지 모릅니다. 두 연로한 성직자가 온몸을 다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를 오늘 밤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